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 마시간 여자, 그러니까 그지같은 꼰대 새언니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오빠가 냄새나는 똥을 주워왔어요. 새언니라는 그지같은 똥을 말이죠. 꼴에 우리 아빠 재산을 노리는 것 같은데 야, 그게 되겠냐? 어림도 없지. 원지, 아빠가 차 사주시는 거 새언니가 받지 말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새언니가요. 아니, 이 여자 그냥 새언니라 부르기도 싫고 뭐랄까 정신이 살짝 혼미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아줌마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새언니라고 쓸게요. 기분 완전 거지 같지만. 여하튼 이제껏 제가 느껴온 바로는 말이죠. 이 새언니라는 사람이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거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취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철이 없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유독 저한테만 그래요. 그거를 본인의 그런 감정을 완전 노골적으로 나타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 정도만 주는 수준인데요. 시누이인 저한테는 아예 그냥 대놓고 후려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고정 멘트가 있어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는 가족 같아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친정가족, 자기 친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딱 이런 말로 시동을 걸고는 뭐 용돈을 받지 말라는 둥, 그 나이에 용돈 받으면 좋아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둥, 이런 거지 같고 개꼰대 같은 말만 골라서 쏟아내는데 말이죠. 참고로 저 대학생입니다. 22살이에요. 하루는 진짜 기분이 너무 거지 같은 겁니다. 나 같으면 쪽팔린다 어쩐다 이 소리에 저도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아니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좋다고 주는 돈인데 그걸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나 완전 좋은데? 아니 왜? 새언니는 돈 싫어요? 돈 좋죠. 딱 이렇게 대놓고 돌직구를 날렸거든요. 사실 제가요, 평소엔 그냥 이러고 지나갔었습니다. 여하튼 그랬더니 이 언니가 살짝 놀란 눈으로, 그러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침착하게,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아가씨. 매번 그렇게 주는 것만 받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직접 벌어봐야 돈의 소중함도 아는 거고, 그렇게 사회 경험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블나블나블나 헛소리 삑삑 늘어놓는데, 아니 이 언니가 진짜 사람을 뭐 초호구 등신 똥 멍청이 바보로 보나?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이 언니의 시커먼 속내가 다 보여요. 설명은 잘 안 되는데 그냥 그게 다 느껴집니다. 자기 딴에는 마치 본인이 어른인 척, 마치 훈계를 하듯 그렇게 나이 어린 저를 위한 코스프레를 하면서 속으로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돈 받아 쓰는 거 그게 눈꼴 시리고 아깝고 짜증나고 그런 게 다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새언니가 훨씬 더 거지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대놓고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네가 돈 받는 게 나는 싫어 뭐 이러던지, 이거는 뭐 뻔히 다 보이는 얼굴로 헛소리만 삑삑해다니까 유치하고 치졸하고 그러다 나중엔 사람이 막 역겹고 그렇더라고요. 아이씨 테이. 그러니까 이거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제 생일 얼마 안 남았을 때 저희 아빠가, 꽁꽁아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 이러시면서 이제 어른이고 하니까 경조사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가방을 하나 골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생애 첫 명품 가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새언니는 이게 또 영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하루는 제 가방을 보더니 눈이 휙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매는 게 아니라며 그 거지 같은 꼰대짓을 또 하는데, 아이씨 진짜 이씨. 아니 남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도대체 새언니가 왜 그런 참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꼴보기 싫고 아니 꼬우면 나 말고 이거를 사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따져요. 딱 이랬는데 이 언니가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아니 아가씨,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아가씨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왜 또 내가 하는 말을 꼬아서 듣지? 어? 왜 그럴까?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이날 까딱하면 대판 싸울 뻔했는데 엄청나게 걱정이 된다는 본인 말과는 달리 눈에선 부러움이 뚝뚝 묻어나길래 그냥 참았어요. 인간이 불쌍하고 딱해서 그냥 대충 얼버버리고 말았죠. 그랬는데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하루 세끼 뜨신 밥 잘 드시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또 시비를 걸어오네요. 이 글을 쓰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여름 방학 동안 면허를 땄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차 있으면 편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차 한 대 뽑아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오빠랑 의논을 하는데 저희 오빠가 차를 좀 잘 알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결국 또 새언니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아가씨 그 차 받지 마요. 헐.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제가 오빠한테 그랬어요. 아니 오빠 새언니 나한테 자꾸 왜 저래? 이러니까 오빠놈 하는 말. 어 그거 그거 새언니가 너 걱정된대 그래서 그러는 거요. 딱 이러는데 하 이 등신 같은 오빠 언니랑 통화할 때보다 더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지금 이 멍청한 아저씨가 저 말을 진짜로 믿는 건지 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여하튼 새언니가 저렇게 끊임없이 왈가왈부하면서 저한테 열폭하는 거 너무 유치해서 그래도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싫거든요. 일단 주제넘는 참견도 싫고요. 그 되먹지 않은 꼰대 소리는 더 싫습니다. 특히 자기 입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눈으로만 열폭하는 거 이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그지 같은 꼴 이제 그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댓글 1번 나중에 지 남편한테 돌아갈 유산을 자꾸 쓰니까 개빡치는 모양입니다. 끌끌끌끌끌. 그러니 새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쓰니는 더더욱 아빠한테 계속 좋은 거 비싼 거 사달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저 그지 같은 년 배아빠 확 뒤져버리게. 대댓글 그리고 하나 더 자수성가 부심 자꾸 부리면 새언니 나중에 아빠가 주시는 유산 안 받을 거죠? 딱 이렇게 돌직구 한번 날려주세요. 그러면 벌이 될 겁니다. 2번 아유 미친년이 그게 지 돈인 줄 아나 보네. 여하튼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더더더더더 많이 받으세요. 감히 어따 대고 욕심을 쳐버리고 지랄이야. 아니 그게 지 돈이야 뭐야. 어? 3번 에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부모님 피를 빨았으면 딴 사람도 아닌 새언니가 저런 말을 할까? 대댓글 뭐야? 새언니야?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뭐 사주는 게 나쁜 거야? 차라리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 사람 추하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댓 2번 아무래도 얘 새언니 맞는 것 같아요. 감히 주제넘게 어딜 나서 나서길? 특히나 명품백에 차까지 턱턱 사줄 집안이면 지들 결혼할 때도 돈 좀 많이 받았을 텐데 어이 미친년아 그럴 땐 또 쳐 가만히 있었지? 4번 야 누구 오빠 융신 아니냐? 아니 도대체가 어디서 저런 이상한 걸 주워왔대? 어? 대댓글 깔깔깔 그러게요 어디서 주워왔나? 5번 아 그지 같은 게 어디 돼도 아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고 지랄이야. 은수저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은수저 딸내미가 누리는 거 그거 전부 다 아니 꼽고 질투가 불끈불끈 하나 보네. 그런데 저래놓고 자기 남편한테 주는 거 그거는 지가 남편 대신 옆에 가서 날름날름날름날름 다 쳐받아 먹고 그렇지? 안 봐도 비디오야. 아우 추해 더러워. 6번 저러다가 나중에 부모님 유산을 쓴이랑 오빠네 반반씩 준다고 하면 저 새언니 완전 개거품 물 것 같아요. 딸딸딸딸딸. 대댓글. 아니 그런 경우에 개거품을 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장남한테 더 많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댓 2번. 야!
너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대댓글 달고 다니는데 혹시 쓰니네 세연이냐? 정말 그런 거니? 거지야, 안녕? 7번. 하,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건데 그래도 이 글을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전에 우리 친언니가 딱 저랬어. 완전 미친년이었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게 자기 친구 소개로 제법 부유한 집안에 거기다 대기업 다니는 남자 저희 전 형부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요. 거기도 나이가 좀 어린 시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 우리 언니 이 정신 나간 년이 자기 시누이를 향해 진짜 미친듯이 일을 갈더라고. 아이씨 그지 같은 년이 일도 안 하고 다달이 150을 받아가고 있어.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저번에 지네 아빠한테 여행 간다고 시부리더니 당당하게 돈 달래서 700을 받아가더라. 이런 신발. 그걸 또 혼내지 않고 주는 시아버지도 참 그지 같아. 나도 아직 안 가본 전문 꽁꽁 피부과 꽁꽁샵 이거를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더라. 아 이거 진짜 도르년 아니냐? 등등등.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이런 온갖 개소리에다 저주를 제 앞에서 퍼붓는데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뭐 저도 이미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맨날 저 지랄을 하니까 이거는 뭐 핏줄이고 지랄이고 진짜 오만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그게 언니하고 뭔 상관인데 돈을 쓰든 말든 언니 돈 아니니까 신경 끄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딱 이러고 끊어버렸는데요. 이후에 제가 이걸 안 받아주니까 결국 자기 남편한테 저 지랄을 했으면 물론이고 나중엔 시누이 앞에서도 미친 그지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개빡친 시누이가 폭탄을 터뜨렸고 시부모 당연히 난리 났죠. 그리고 전 형부였던 언니 남편도 마찬가지. 안 그래도 동생 흉보는 것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는데 이렇듯 동생이 슈퍼 폭탄까지 터뜨리니까 바로 언니를 버리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웃기는 게요. 그 집엔 아들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막내 아들이. 그런데 걔 흉보는 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하튼 그렇게 이혼당하고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는데 살아서 두 번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 진짜. 알았냐? 8번 여러분 잘들 보셨습니까? 돈 없는 거지를 집에 들이면 이 꼬라지 나는 겁니다. 9번 정신병자 맞구만. 아니 지가 왜 지랄이요 지가. 어? 앞서가는 거죠. 저거 다 굳어져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그 시기 하는 건데 말이야. 뭐 물론 그게 아니고 진짜로 걱정이 돼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한 0.1%? 아닌가?